다이와, 시마노, 료오비, 기타 등등 모든 메이커들이 다 리어드랙 린만.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리어드랙 릴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리어드랙 릴은 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에 대유행을 했던 릴 스타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스웨덴의 아부 가르시아가 독점을 몇십 년간 했어요. 그 바람에 아마도 다른 회사들이 리어드랙 릴을 못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 때문에. 그런데 1980년에 일본의 오모리 제작소 다이아몬드 릴 마이콘이라는 모델이 탁 발표가 되면서 그 릴의 등장 이후 모든 메이커들이 당시에 유명한 메이커, 뭐 다이와, 시마노, 료오비, 기타 등등 모든 메이커들이 다 리어드랙 릴만 만들었습니다. 제가 릴에 대한 동영상 하면서 리어드랙에 관한 이야기는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랙이라는 게 스풀의 회전을 뻑뻑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리면 스프은 가만히 있고 예, 로터만 돌아서 줄을 감는데 줄을 세게 당겨주면 예, 이렇게 스프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거를 뻑뻑하게 해주거나 헐렁하게 해주거나 하는 그 기능이 드랙이잖아요. 이 방법은 와시어를 안에 여러 장을 놓아가지고 그걸 압력으로 눌리면 뻑뻑해지고 풀면 느슨해지는 뭐 그런 겁니다. 스핀이 최초로 탄생했던 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인데 그때도 드랙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리어 드랙은 그 당시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1935년에 영국제 릴에 분명히 리어 드랙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그 릴은 도태가 됐고 1950년에 스위스에서 나온 레코드 500이라는 릴이 있었는데 이게 아부 릴이에요. 실은 아부가 그 자국 내에 공장이 없던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릴 제조를 그 스위스에 의뢰했을 때 그 당시에 릴의 스피닝 릴의 선진국이 스위스였으니까 거기에 리어드랭 릴을 만들면서 특허를 냅니다. 독점 특허. 유럽, 미국 뭐 다. 그러니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리어드랙 모양을 못하죠. 그 당시에 이 드랙 방법은 이 워셔를 여러 장 놓아서 이렇게 요즘식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제나 아니면 이 레코드 500은 이렇게 메인샤프트를 쥐어가지고 눌러서 뻑뻑하게 잘 안 돌아가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특허는 그 기구가 특허가 아니라 드랙 노브가 뒤에 붙어 있다는 그 형태가 아마 특허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드랙 노브가 뒤에 달린 릴을 아무도 만들 수가 없었죠. 아부의 스턴 드랙도 당연히 리어 드랙이고 80년대 초반까지에는 이런 정식 모델이 있었고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시마노, 다이와 이렇게 당시 80년대 스피닝 릴은 다 리어드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루어낚시용 뭐 고급 스피닝 릴 그러면 어느 회사든 다 리어드랙. 고급 스피닝 릴은 무조건 리어드랙이었고 그냥 일반 형태의 릴은 좀 중저가 제품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소형 릴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초대형 릴, 다이와에서는 돌돔 전용 리어드랙 스피닝 릴도 나왔어요. 밀리언 막스 EX9000RD 그래가지고 9000번이면 요즘 크기로 하면 2만 번? 3만 번 그렇게 최대급이에요.
다이와 리레 중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다 리어들의 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게 8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10년 정도 만에 유행은 없어져 버리죠. 리어들에게 장점, 단점. 장점은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 드랙 노브가 뒤에 있고 다이얼이 크니까 편리하죠. 사용하기. 금방금방 손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드랙을 쥐고 풀고 하면 됩니다. 이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점은 뭐냐? 역시 드랙의 성능을 높이고 정밀하게 하려면 이 와셔를 여러 장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크던가 여러 장을 사용을 하든가 이제 아마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그 와셔를 종래 모델은 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풀 안에다가 이 축 안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를 이걸 바디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이 기계 속에 이 와셔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릴의 바디가 커지죠. 거기에 또 이런 다이얼을 붙여야 되니까 그만큼 또 커집니다. 이만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릴이. 당연히 커지니까 무거워지겠죠. 이제 릴이 점점 가벼운 릴이 중요한 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몸통이 커지고 무거워졌으니 이걸 줄이려면 몸통을 이제 금속에서 이런 합성 수지로 바꿉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뭐 카본 수지를 뭐 카본 섬유가 섞였다. 위스커, 티탄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나옵니다. 80년대에는. 다이와 것만 해도 그래요. 위스커라는 광물질을 이 합성 수지에 함입시켜서 더 튼튼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도 금속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내구성 문제가 생깁니다. 리어드랙은 필연적으로 일반보다 덩치가 커지고 무거워지는데 그 무거운 거를 감쇄시키려고 가벼운 소재를 찾아서 바디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구성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몸통이 크고 무겁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아주 나쁜 것만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고 딱 10년 만에 리어 드랙은 유행이 끝나버립니다. 제가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시마노에서 처음 나온 이 리어 드랙 릴 사용을 했어요. 다이와에서도 나온 것도 사용을 했고 이게 그 당시에 고급 릴은 다 아브릴도 그렇고요. 다 리어드랙 릴이다 보니까 제가 이 리어드랙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카디날 또 이거 뒤는 아니지만 뒤 아래부터 이것도 리어드랙이거든요. 스턴드랙도 제가 아브릴 카디날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어느 정도 이 리어드랙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 같아요. 단점이 많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만일에 요즘 기술로 스텔라 리어드랙이나 이그지스트 리어드랙 릴이 나왔다 아마 저 같은 경우 바로 살 것 같아요. 요즘 기술로 만든 가볍고 정밀한 리어드랙 스피닝 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실 겁니까?